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요즘 주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전지 작업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전지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필요하는 것이 전지 가위가 되겠습니다. 전지 가위도 수동 전지 가위와 전동 가위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곳을 굳이 사다리를 놓고 자를 것이 아니라 그냥 자를 수 있는 고지 가위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것을 사실은 제가 지난 25일 날 이것을 보시면 보이죠? 지난 25일 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한 개 1.8m 짜리 그리고 가마끼라 하는 상품 1.8m 짜리를 66,600원에 구매를 하였다가 사실 그날 저녁에 검색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품을 26일 날 반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구매를 하여서 제가 받은 오늘 받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도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고 그런다면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것이 구매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겠다 하고 사실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지가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지가위라는 것은 이 치식백가위도 나와 있듯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전정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가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용도라는 것은 뭐 가수원이나 포도원 이런 곳에 전정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한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한 굵은 가지를 절단할 때 톱날이나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로프식으로 되어 있는 고지 가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고지 가위를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합리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많은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정리를 해서 합리적인 구매 방법을 찾고자 엑셀에다가 기록을 하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단시간 동안 검색을 해보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상품을 그날 저녁에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이 적절치 않아서 반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상품을 지금 구매를 해서 받아 놓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지 가위를 구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살펴보는데 엑셀 창에다가 저장을 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동영상을 제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고지 가위 같은 경우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열매를 수확한다든가 그 다음 전지나 전정하는 전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세 번째로서는 열매를 수확한다든가 아니면 전지 전정을 함께 쓰는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네 번째로서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이 고지 가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고정식과 변동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지 가위라는 것은
높은 지역에 있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고 열매를 수확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지가이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이것을 고지가이를 사용할 때 로프나 톱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서는 어떻게 구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동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라고 얘기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뭐 합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별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시간을 내서 사실 조사를 쭉 해봤더니 한국산, 국산, 일본산, 그다음에 미국, 핀란드, 독일산, 중국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와 아니면 뭐 스마트, 하이코, 무사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아, 이것은 일본산이라고 생각하실 좀 모르겠으나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올트는 미국산, 피스카스는 핀란드산, 가데나는 독일산, 일본산은 아루스, 가마키, 치카마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루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지가이에서 많이 우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아루스 같은 경우도 유념해서 상세 페이지를 보셔야 우리가 낚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국산 같은 경우는 화신, 아임사, 공구생활, 백마 뭐 이런 상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야 될지 하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서는 내가 어떤 용도로 살 것인지, 그러면 제가 그저 구매했던 것을 예로 든다면 전지전정 전용으로서 길이는 저는 고정식을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식을 하게 되면 그 길이가 변화 높은 곳에 있어서 높은 곳까지도 이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고정식으로 해야지만이 무게도 가볍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도 상단에 있는 것을 작업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정식으로 하였고, 로프나 톱날이 없는 것, 작동 방식은 수동식, 그다음에 브랜드는 저는 이 국산보다는 일본산을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루스, 가마키, 치카마사 중에서 저는 가마키를 선택하였고요. 그 다음에 구매 목적을, 그래서 저는 종류별로 구매 목적을 사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가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그 금액을 가지고 이 고지가위를 구매하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 금액 같은 경우도 이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루스라는 상품을 찾아봤더니 304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렴한 것이 55,000원부터 277,000원까지, 가마끼 같은 경우 2,663건으로 37,790원으로부터 477,000원 정도. 그다음 치카마사 같은 경우는 94건이 검색은 되지만 고지가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피스카스 같은 경우는 244건이지만 63,900원부터 271,000원. 가데나 상품 독일산 같은 경우는 129건이지만 9200원에서 38만원까지. 그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는 397건으로 27,420원에서 99만원까지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용 금액에서도 보시듯이 일반적으로 같은 고지가위를 뭐 저렴한 것을 나는 하나를 사서 잠시 쓰다가 또 고장나면 또 사겠노라 한다면 중국산을 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나는 독일산을 살래 한다면 9만원 정도 최소 가격이. 그다음에 피스카스 같은 경우도 63,900원이 적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산으로 이것을 사실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지가이에서도 유명한 것은 아루스지만 아루스도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루스보다는 사자하고 제가 가마귀 상품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산을 살까 하고도 국산을 사면 되겠죠. 근데 저는 외국산을 사고자 했으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구매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온라인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지난 25일날 농협을 들렸다가 농협에서 샀던 것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은 비쌀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은 있으되 가격은 사실 그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구매해 왔던 상품 이것을 보시게 되면 H18이라고 하는 이 상품 코드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얼마 길이가 1.8m 그 다음에 이게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 50mm 실제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 것은 20mm까지 그러니까 2cm까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량 무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가벼워야지만이 장시간 작업할 때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시게 되면 실제 이렇게 그 하나로 이루어진 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합리적인 고지가의 구매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지가의를 구매할 때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하고 다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검색 엔진 네이버가 되든 다음이 되든 구글이 되든 이곳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 할 수 있는 쿠팡, 지마켓, 옥션, 11원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 특히 중국산을 내가 저렴하게 사겠다 이러면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중고나라 이 중고상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중고나라 들어가셔서 실제 검색을 해보시면 중고가 아니라 실제 신상품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서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애누리닷컴이라든가 다나와 같은 경우 가격을 비교해주면서도 제공을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이 네이버보다는 애누리닷컴과 다나와 같은 경우 꼭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서 다 구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전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뭐 교성 ENT라든가 토탈 공구라든가 공구명가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러한 장점도 있으되 가격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뭐 덤탱이를 싸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번으로 저희가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통 지금까지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고지가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고지가이가 있으니까 고지가이라고 코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쇼핑을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지가이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검색을 하는가 하면 상품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곳을 쭉 살펴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그럼 들어와서 쭉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의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네이버에서 랭킹 순으로 제시해 주는 것, 많이 판매가 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상단에다 보여주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쭉 보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하이코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품이 뭐 일루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찾아보면서 지난번에도 일일이 말씀을 드렸지만 꼭 유념을 해야지 될 것은 우리가 아루스라에서 일제라고 보이죠, 이게.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것이 일제인지 일제이지 않은지는 요 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산지가 일본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본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가격이 얼마? 6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인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저는 이 부분에서 가격을 낮은 가격선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80개로 한 창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검색된 것이 몇 개인가요? 79,000개입니다. 그럼 이게 79,000개를 한다면 80개로 나눈다면 무수히 거의 10,000번 정도, 거의 한 9,000번 이상을 하나씩 창을 열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산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우리는 합리적인 구매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검색하면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의 쭉 가서 상품명을 결정을 합니다. 검색하는 구체적인 상품명.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이 3,000원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이 부분은 사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저렴한 게 아니니까. 그럼 5페이지 정도 들어와서도 쭉 넘깁니다. 그럼 이거 보다 보면 지금도 제가 찾고 있는 고지가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걸러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 여기 들어와서 한 10페이지 정도 가겠습니다. 지금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이 가격이 여기에도 고지가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격이 몇만원대가 된다고 익히 생각은 들어갈 것입니다. 저런 것을 살 때는.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쭉 살펴봐서 이렇게 쭉 넘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고지가이가 지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고지가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쭉 넘기면서 계속 제가 결정을 했던 것이 지금도 여기 보면 화신 고지가이 하고 되어 있는 여기는 사실 전체 다를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속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제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결정한 것이 무엇이라고 결정을 했나 하면 고지가이에서 고지가이에다가 조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본산 가마끼 그다음에 H18, H18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서 내가 찾은 상품 코드명입니다. 그럼 이것을 코딩하고 나서 여기서 검색을 하겠죠. 그럼 검색을 하고 나면 네이버 랭킹 순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가격이 63,500원 택배비까지 하게 되면 이런 가격이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하고 이 개수를 한꺼번에 80개까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6,214개가 되겠습니다. 6,214개가 하더라도 사실 이걸 몇 번? 거의 80번 정도까지 창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쭉 넘겨보면 되실 것입니다. 그냥 넘기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얼마라고 나오나요? 11,800원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56,000원 이거 보면 들어가서 보면 실제 가장 싼 케이지몰 여기는 이 고지가이가 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그런가? 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11,8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상품입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이런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우리가 낚인다고 얘기하죠.
왜 이런 곳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쭉. 쭉 계속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이미지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옵니다. 쭉 넘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보이나요? 고지가이하고 보입니다. 뭐 2m짜리. 그럼 제가 구매했던 것은 1.8m이지만 이 가격이 22,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66,000원, 거의 한 7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럼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것을 사볼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조자, 수입자, 이 부분에 제조국, 이 밝혀져 있지 않죠? 그렇단 얘기는 이 상품은 상세 페이지를 면밀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뭐 읽거나 보나 마나 이것은 무엇인가요? 중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사실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고지가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고지가이가 보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가마끼 원예하고 1.8m짜리가 맞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8m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택배비가 3,000원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들어오면 어디에서 일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상품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 18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가마끼라고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목적이 이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과일을 딸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은 전지 작업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상품이. 그래서 저도 간혹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들어와서 보면 Q&A가 있습니다. 그럼 Q&A에다 글을 남깁니다. 문의해서 다시 글을 남기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문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H18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1800BSK 14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지 어떤 상품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산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봤지만 이곳에서는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나 하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모양을 봤을 때 이것은 전지용이 아니라 과일 수확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이미지를 볼 때 저는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넘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또한 보입니다. 저렴하게 보입니다. 26,310원 가마끼 2m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2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터파크. 지금 돌아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세 페이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해외 직배송인데 택배비는 무료고 26,31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한문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본산이 아니라 중국산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뭐 원산지나 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 확인해 보나 마나 가격이 저렴한 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중국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했던 것은 일본산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산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시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보시면 무엇인가요? 가마귀에서 나온 상품이지만 이건 전부 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과일 수확용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넘어가서 여기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미지하고 같죠. 그리고 이 이미지도 유님에서 보시면 그게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으로 눈에 보입니다. 저 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일본산이 아니라 중국산의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옥신에서 가맣게 하고 보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37,900원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유님에서 보셔야 될게 요 판매처가 1109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도 제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사항에서 1.8m짜리를 하게 되면 57,900원, 그럼 택배비 3,000원 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3,790원이 되지만 저 자신도 그래서 요 상품을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구매한 상품이 확실합니다. 제가 샀던 것과. 그래서 저는 가격을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가격을 53,000원이 아니라 53,000원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옥션에서 봤습니다. 그럼 지금 지마켓에서도 보면 1109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제가 1109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제가 1109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53,000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중국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은 39,290원이죠. 그럼 이건 얼마? 1.2m짜리입니다. 지금 이런 분명히 가마귀에서 나온 1.2m짜리 중국산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죠. 요게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1m, 1.2m, 이건 1.8m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1.8m짜리 이거를 그냥 구입을 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39,290원에 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어제 저도 구매를 하면서 제가 구매했던 것이 사실 이것과는 달리 지금 볼 때 이거는 얼마? 제가 1.8m짜리 같은 경우 구매를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인가요? 56,000원입니다. 제가 구매했던 것은 56,000원보다 사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찾으면서도 이렇게 사실 제대로 된 상품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을 저도 반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 39,200원에 구매를 하는 것이 여기서 56,000원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얼마? 1.8m짜리 이걸 56,000원에 구매를 요거보다는 더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한번 제가 구매를 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요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가장 저렴한 것을 찾으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9,000원에서 우리가 택배비 없이까지 해가지고 찾았던 것이 53,000원에서 56,000원짜리 찾았죠. 그러면 53,000원짜리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다음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했던 것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고지가이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여기서 구매 방법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결정해서 네이버에서 구매 희망 상품명을 우리가 고지가이라 해서 검색을 해서 쇼핑 탭을 눌러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체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여기서 80개를 눌러서 우리가 찾는 고지가이, 가마키, 그다음 엣지 18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눌러서 다양한 조건을 비교 분석하면서 구매할 상품을 결정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고지가이 가마키 H18에서 검색을 해서 6214건에서 제가 구매했던 곳은 이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회 공구에서 55,000원하고 58,000원에 구매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53,000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다시 1회 공구에 이야기를 드려서 이 결과를 이 차이를 구매했다는 것을 실제 보시게 되면 상품 금액이 55,000원, 택배비가 3,000원 해서 58,000원에 구매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면 구매 정리 뿐만이 아니라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15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 결과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이 오늘 택배로 받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저는 환불 조치를 할까 반품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1회 공구 담당자와 이 부분을 한번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제가 그 상세 보기란에다가 어떻게 됐노라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고지가이를 가지고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이 이번 같이 엑셀 작업을 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하고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에서도 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상품을 반드시 찾아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